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엠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됐어. 아, F만 쓰면 됩니까, 이거? 아, 바인드를 쓰게 되면은 쫄따구가 안 나옵니다. 아시죠? 아니, 이거 밧줄이 안 터져요. 아! 아니, 이거 너무 빨라서 밧줄이 안 터집니다. 아, 진작 이렇게 할 거라. 아, 밧줄을 못하면 로프를 타서 해야 되는데.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스무 대리컨을 맡기셨나요? 아, 팬에서 이번에는, 네, 겨울방학 때문에 궁수 캐릭터가 만약 나오게 되면은.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갈아타려고. 네네. 구글템을 다 교과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어링은 일단 우승글링을 할 거긴 한데. 아, 이어링이요. 아, 그걸 사면은 다음에 문장하고 얼장을 이걸 그냥 교불템을 그냥 들고 가니 아니면은. 아, 얼장은 교가 있습니다. 레드시프, 아, 레드 파일의 마이스터 심볼이라고 130제 놀장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닌데, 이게 보장 효과를 안 받고 그냥 그 같으면 이런지. 아, 잠시만요. 좋습니다. 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다시 말해야 되나요? 네네, 못 들었습니다. 아, 아, 교과템을 바꾸게 되면은 보장 효과를 못 받게 되니까. 네네. 아, 구스픽으로 보장 가기 위한 길은 역시 보장을 포기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 교과템을 바꾸면은 놀장 안 써도 되려나요? 스킬성 달고서도? 아, 그러면 별로죠. 왜냐면 레드시프 마이스, 레드 파이렌 마이스터 심볼 같은 경우는 17성을 달면은 어차피 그게 추업이 낮아가지고 응축이만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저는 도불템 끼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용건은 끝난 것 같아요. 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저는 패배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네? 아, 제가 한 마리를 자꾸 잡는 스킬을 해서 쫄병한테 맞지 않았습니까?
아, 네. 아, 광역키를 안 썼습니다. 아, 그거 저를 들어가거나 가서 생각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전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키를 찾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아 네. 또 궁금한 템 세팅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딱히 거의 다 돼가지고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반지는 직작이십니까? 아, 반지 이번에 산 거예요, 새로. 아니요, 아니요. 공격력 같은 거예요. 가디언은 어떤... 사신 것 같고 임모탈링은 네. 만드신 겁니까? 공격력? 네, 그거 세트 두 개 세트로 그냥 둘 다 한 거예요. 아, 상의 같은 추업은 하의처럼 안 만드십니까? 하의 상의를 하의처럼 추업 사가지고? 네? 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나가야겠군요. 고맙습니다.